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전세계 아미 여러분들, 아미 분들께 먼저 이 큰 반갑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올해 앨범상을 영광스럽게 수상을 했는데, 이 상을 여기 현재 자리하고 계신 아티스트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앨범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정말 많은 훌륭한 아티스트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렇고 그분들보다 낫거나 더 훌륭한 음악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저희가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응원하고 계시고요.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처음인 것 같은데, 저의 대표님이신 방시혁 부인의 팬맨맨. 저희 아무것도 없을 때, 연습생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저희들을 데리고 정말 작업실과 연습실, 숙소까지 이렇게 문신강변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셨고, 2014년도에 역시 저희가 많이 보잘 것 없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나는 너희가 데뷔 전부터 이미 대상 가수라고는 최소한 생각을 했고, 너희가 언젠가 조만간 최고의 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방피님 작업실에 나오면서 저희끼리 되게 웃었잖아요. 많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주변 분들도 되게 많으셨대요. 아, 잘 나가던 작곡가가 이제 여기서 커리어가 이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말리셨다 그러는데, 저희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방시혁 PD님께 오늘 이 영광을 가장 크게 돌리고 싶습니다. PD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가겠습니다. 네. 무대가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았어요, 무대? 또 그냥 아미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앨범상을 받게 됐는데, 저희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상을 받게 되면서 좀 여러분들께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위안과 힘이 되고 싶고, 저희의 영원한 마음속 1위는 저희 아미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대표! Underneath the sun of the year, please welcome the season after, just as known as Colleen Brothers, Chasen One!